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혜리입니다. 마리끌레르 팝 퀴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? 이걸 터뜨리라고? 나쁜 사람들, 나 무서운데.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려고. 가장 좋아하는 색은? 저는 검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새는 초록색이 좋더라고요. 집에서 막 소품들이나 이런 걸 사는데 사다 보니까 초록색이 엄청 많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내가 초록색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. 되게 많은데? 일단 화장실 슬리퍼를 초록색으로 샀고요. 러그도 초록색으로 샀고요. 초록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네 많이 샀습니다. 어 무서워요. 이거 어떡해. 풍선 소리보다 내 비명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? 요즘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또는 유튜브 채널은?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빠져서 정주행을 시작했거든요. 오은영 박사님 정말 많이 배우면서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잘 보고 있어요. 아직 2020년 거 보고 있거든요. 많이 남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 기막으세요 여러분! 기막으세요! 요즘 혜리의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은? 하는 거 되게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청소. 저 요즘 청소를 거의 하루에 한 3-4시간씩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청소 제일 많이 하고요. 요즘에 또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서 골프 레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필라테스요!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맞네요. 저 부지런하게 아주 잘 살고 있어요. 아 얘는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좀 이렇게 해도 되죠? 네. 중간에 포기하신 분 있나요?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?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? 와 이런 거 기억 못하면 되게 좀 속상한 거 알죠? 문제 알죠?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? 호두랑 놀 때 제일 많이 웃는 거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호두가 저를 보면서 웃거든요. 강아지도 이렇게 웃는 거 아시죠? 아세요? 오!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호두 보면서 많이 웃고 제 브이로그에도 보여드렸는데 조카가 있어요. 친척 언니 애긴데 보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 조카가 저만 진짜 싫어하거든요. 저만 보면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저어요. 영상통화를 해도 저를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 더 장난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여기까지 할까요? 할게요. 요즘 플레이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노래는? 제가 제일 요새 자주 듣는 노래는 요즘에 DPR 라이브 또 자주 듣고 있어요. 뭐 평소에도 자주 들었었는데 최근에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의 대사 중 잊을 수 없는 대사는? 잊을 수 없는 대사?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잊어버린 다 잊어버린 것 같아. 아 저는 드라마마다 되게 상대방의 호칭을 많이 불렀었거든요. 제일 최근에 촬영했던 꽃달 같은 경우는 뒷방도령을 진짜 많이 불렀고요. 그 전에 어르신 진짜 많이 불렀고 사형사님도 진짜 많이 불렀고 호칭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다른 거 할게요. 최근 직접 산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? 저 최근에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컵 밑에 까는 코스터 마음에 들고요. 그다음에 컵도 새로 샀는데 컵도 마음에 들고 접시도 샀는데 접시도 마음에 들고요. 집 꾸미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건이 새로 산 게 많아요. 잘 산 물건도 있지만 실패한 물건도 있답니다. 야! 이제 괜찮죠? 저 이제 안 놀래죠? 만약 지금 먹방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먹고 싶은 메뉴는? 아, 저 진짜 너무 배고파요. 아, 너무 먹고 싶은 거 많은데? 매운 거 먹고 싶고 샤브샤브도 먹고 싶고요. 그리고 피자도 먹고 싶고 핫도그요. 뭔가 이렇게 포만감이 딱 드는 음식 먹고 싶은가 봐요. 지금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여기 김밥 있는데 김밥 빨리 먹고 싶어요. 현실적이야. 봄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향하고 싶은 곳은?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봄에는 진짜 한국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
가까운 제주도라도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제주도를 봄에 못 가보고 엄청 더울 때나 엄청 추울 때 가봤던 것 같아서 봄 제주도 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식당 가서 고기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물놀이는 아직 못하겠죠? 네, 잘 놀다 오고 싶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혜리였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마리끌레르 4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, 사랑해요.